사이럽스 시트는 게이시르 제국과 펜드래곤 왕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며 안타리아 대륙 최고의 상업 도시로 성장했다. 현재도 그라나다 상단을 필두로 한 사이럽스의 상단들은 대륙 곳곳에 진출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유한 도시 한 구석에도 불황화와 도둑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는 존재했다. 특히 빈민가의 도둑들은 길드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단들이 외부에서 들여온 값나가는 물건을 노리곤 했다. 나올지 기대되는걸? 드디어 우리도 한몫 잡게 생겼네. 그라나다 상단이 이번에 새로 들여왔던 물건은 어딨지? 대단한 건가? 도적길드 얘기로는 트리시스에서 제국군이 모셔오다시피 한 보물이라던데. 그럼 대단한 물건이겠지. 뭐 여기 있는 물건 아무거나 몇 개만 가져가도 당분간 밥 걱정은 안 하겠는걸? 안 뜨자. 잠깐만, 아직 트리시스에서 가져왔다는 보물을 못 찾았어. 요즘 여길 지키는 제국군 수가 꽤 늘었잖아. 진짜 값나가는 보물일지도 몰라. 그래서 기어코 그걸 찾겠다고? 그러다 들켜. 이왕 온 거 건질 건 다 건지고 가야지. 뭐야 이건? 양피지? 거기 웬 놈이냐? 다들 이리 와! 수상한 놈이 있다! 젠장 들켰어! 미치겠네. 제국군들 벌써 오다니. 얼른 튀자! 피는 줄 알았네.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것 같은데. 저기 봐, 제국군이 쫙 깔렸어. 망했네. 이렇게 된 이상 흩어질 수밖에. 각자 알아서 탈출하자. 좋아, 여기서 헤어지자.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쫓기게 생겼네. 괜찮아.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뭘. 근데 제국군 기세가 영 심상치 않으니까 조심해. 또 보자. 그럼 난 잠시 몸을 숨기고 상황 좀 지켜볼까? 젠장, 하필이면 그 양피지에 손을 대다니. 가림님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오호, 이 양피지? 돈이 되는 물건인가 보구나. 다만 여길 빠져나가는 게 문제네. 어머, 정말 미남이시네요. 응? 누구냐 넌?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 잠깐 저쪽에서 얘기 좀 해요. 아니, 나는 할 일이... 어머, 신참이신가 봐. 목소리도 참 귀엽네.
난 시간이 없... 누나가 귀여워줄게. 이리로 오라니까. 아! 뭐 하는 거야? 가만 있어. 아니, 왜 남의 옷을 놓지 못해? 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설마 그걸로... 잠깐 몸 좀 붙이지 그래? 게이시르 군복은 왜 이리 센스가 없을까? 아무튼 이 정도면 제국군으로 보이겠지? 그럼 가볼까? 제국군이 쫙 깔렸네. 이래서야 사이럽스를 어떻게 돌아간담? 이 양피지가 뭐라고 난리인지. 일단 숲에 숨어서 며칠 상황 좀 지켜봐야겠어. 아직도 못 찾았나? 걱정 마십시오. 주변을 샅샅이 훑고 있으니 곧 찾아낼 겁니다. 도둑 하나 때문에 생고생을 할 줄이야.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간 가림한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도둑 맞은 물건은 꼭 찾아내야 한다. 같지가 않네. 사이럽스로 돌아가긴 이미 그런 것 같고, 서쪽 길로 가서 사막으로 빠져야 하나? 저기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국군한테 쫓기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쫓기는 거지? 그게 제국군 놈들이 멋대로 저한테 누명을 씌웠지 뭐예요? 전 본 적도 없는 물건을 훔쳐갔다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그냥 가지. 저기 수상한 놈들이 있다! 도둑놈들이다! 잡아라! 아무래도 저희까지 도둑으로 몰린 것 같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제국군과 싸우는 게 어떨까요? 이제 한 배를 탄 사이잖아요. 할 수 없고. 제국군들은 전부 쓰러뜨린 것 같네요.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네요. 정말 누명을 쓰고 쫓기는 게 맞나? 네? 목숨이 아까우면 괜히 제국군과 엮이지 않는 게 좋아.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 건 그쪽 차이죠. 이만 가자.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몸 조심하세요. 뭐야, 저 남자? 잘난 척하긴. 하긴, 틀린 말도 아니지. 괜히 물건 하나 잘못 훔쳤다가 목숨이 오락가락하게 됐잖아. 빨리 여길 떠나야겠다. 정말 어디까지 쫓아올 생각인 거지? 이러면 트리시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기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 말겠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체포한다. 제국군 놈들 끈질기네. 여기만 벗어나면 서스카스로 갈 수 있을 텐데.
죽어라 쫓아오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제 와서 양피지를 넘겨준다 해도 날 살려주진 않겠지. 아무리 봐도 나 망한 것 같은데. 역시 이쪽으로 오는군. 젠장, 포위당했잖아. 어디로 가야 하지? 저 아가씨가 그 도둑인가 보. 뭐야? 설마 당신도 제국군? 진정하시오. 갑자기 이런 말을 해도 믿기 힘들겠지만 난 당신 편이오. 뭐야 저놈은? 동쪽으로 가면 제국군의 주경을 뿌리칠 수 있을 거야. 당신 마법사예요? 대체 누군데요 날 돕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지 않소? 여기 계속 있다간 제국군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 어서 여기 빠져나갑시다. 당신 정말 믿어도 돼요? 혹시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은 아니겠죠? 어차피 당신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소? 여길 빠져나가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 텐데. 알겠어요. 일단은 같이 가겠지만 허튼 짓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겠어, 나란 것이.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이래서 위험한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양피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나한테 넘기시오. 뭐라고요? 당신이 가진 양피지를 내가 사겠다는 거. 내가 양피지를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당신은 그 양피지가 돈이 될 것 같아 훔쳤을 때 내가 그 값을 치러주겠다는데. 그럼 100만 엘드에 팔게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금액이라 생각하시오? 안 살 거면 말아요. 딴 데 가서 알아볼 테니까. 당신 그 양피지를 계속 갖고 다니다간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 그 양피지가 당신 목숨보다 귀하진 않을 텐데. 당연히 제일 귀한 건 내 목숨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날 안전한 데로 데려다줘요. 제국군이 없는 곳으로. 그럼 혹시 알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양피지를 당신한테 그냥 넘겨줄지. 그렇잖아요. 당신한테 여기서 양피지를 돈 받고 팔아도 제국군을 따돌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걸요. 제국군은 이미 내 얼굴을 다 알고 있다고요. 나한테 양피지가 있든 없든 놈들은 끝까지 날 쫓아올 거예요. 물론 잡히면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래서 양피지를 갖고 싶으면 당신 비위를 맞추며 당신을 지키라 이걸? 만약 여기서 내가 당신을 두고 그냥 떠나겠다면 어쩔 거예요? 그럼 이 양피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거네요? 어차피 제국군한테 뺏길 거 그냥 여기서 없애버릴까? 잠깐만. 그럼 그렇지. 자, 양피지는 내 품에 있으니까 날 지키는 게 곧 양피지를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뭐해요, 귀신의 선생님. 앞으로 날 지켜주셔야 한다고요. 이상하게 부르지 마시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귀신의 선생님? 안전한 데로 데려다 주실 거죠? 번거롭게 됐고.
양피지를 도난당했다고 들었는데 설마 베라디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겠지? 어차피 그 양피지는 고대어로 쓰여 있어. 고대어를 해석 못하면 무용지물이야. 근데 양피지 해석 작업은 진작 끝났거든. 당연히 해석된 자료는 내 손에 있고. 즉, 베라디님 계획에는 아무 차질이 없단 거지. 이제 안심이 돼? 그럼 다행이네. 표정이 영 떨떠름하네. 아무래도 내게 한 소리 하고 싶었나 본데. 오늘 한 소리 하고 싶은 건 내 쪽이거든. 도대체 제국군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그딴 좀도둑 하나 막지 못한 거지? 이번 일을 베라디님께 보고 드리면 당신한테 뭐라 하실지 궁금하네. 안심해.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랬다간 베라디님이 나한테까지 책임을 물으실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서로 입 다물자고. 양피지를 훔친 도둑은 수배에 들어갔고 협력자로 추정되는 귀신이 역시 찾는 중이야. 그 도둑놈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체포할 테니까 당신은 유적 조사나 열심히 하시지. 그래? 귀신의 그자는 뛰어난 마법사라던데 정말 체포할 수 있을지. 요즘 베라디님이 잘 봐주신다고 아주 기고만장하네. 하지만 그분이 안 계시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처럼 계속 상단주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 베라디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잘도 하네. 무슨 뜻일까? 설마 반역이라도 꿈꾸고 있는 거야? 하긴 당신은 원래 제국이 아니라 펜드래곤 출신이었지? 농담이야. 진짜 무섭게 노려보네. 어디 언제까지 그렇게 건방지게 굴 수 있나 두고 보자. 성깔하고는. 그래도 명색이 사천왕인데 너무 건드려서 좋을 건 없겠지만. 그나저나 양피지가 문제네. 귀신의 손에 넘어갔으니 골치 아프게 됐어. 에다에서 아수라 강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현재 재산 각하께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아수라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수라의 공격력이나 기동력이 거의 향상될 듯합니다. 그렇군. 각하 덕분에 우리 제국의 국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네. 옛날에는 실버에로 마전기한테 저희가 많이 밀렸지만 이제는 아수라가 전장에 나서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국도 이제 제법 적지 않은 마장기를 보유하게 됐으니 고무적이군. 그렇습니다. 아스타니아와 다가리, 제국 땅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비꼬지 마. 네, 제가 무슨 결례라도. 아니, 혼자 말이다. 오해할 것 없네. 아, 예. 이제 그만 가보게.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 중일 때는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네 놈 말을 들어야 하지?